백악관 내부의 혼란을 폭로한 뉴욕타임스 익명 칼럼이 조회수 천만 건을 넘겼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들이 이 칼럼을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레지스탕스 익명 칼럼. 게재 24시간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며 올해 뉴욕타임스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I think the Times article is probably from a real source within the administration and I think it's tough to get an actual source from that and 발칵 뒤집힌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강요 수십 명이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하기에 바빴고 일부 관료들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인사를 필자로 지목하며 정적 제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A person who works in the administration serves at the pleasure of the president. It's a person who obviously is living in dishonesty. 트럼프 대통령은 칼럼을 쓴 인물이 국가 안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4~5명 정도로 후보군을 압축했다며 수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칼럼을 실은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그 어떤 수사도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